자, 오늘은 새로운 시즌 20일 챔스가 나왔죠? 그래서 20일 챔스 스탯 분석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 주요 선수들 스탯을 보면서 키보드로 쓰기 괜찮은지 제가 한번 판단을 내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에 20일 챔스가 근데 잘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일단 호날두 그 양발 세비로 나왔습니다. 근데 급여가 26이야. 급여가 26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토티와 똑같은 급여라는 건데, 사실 스탯으로만 보면 키보드로 쓰기 그렇게 어려운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선수는 아니지만, 근데 요거 보면서 이제 좀 약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냥 토티 쓰세요. 토티 쓰시는 게, 맨유가 결승을 가도 토티를 쓰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메시 한번 볼게요. 메시 약발 4. 스탯 좋아. 두발 선호도 있어요, 약발 4인데. 요런 친구들은 사실 뭐 키보드로 쓰기 굉장히 스무스하지. 드리블도 좋고 민벨 좋고 작아서 드리블이 짧아. 그래서 체감이 좋아. 그러나 몸이 매우 약하죠. 드리블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겠지만, 부딪히는 순간 날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제마 좀 괜찮네. 근데 민첩이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지? 민첩이 딱 100이길래 얘는 만약에 케미 받고 하면 딱 기존 벤제마와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키보드로 쓰기 나쁘지 않다. 레반 한번 보겠습니다. 레반은 좀 느리게 나온 것 같은데, 중거리도 좀 생각보다 낮은데? 볼커는 좋지만 드리블과 민첩이 낮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볼커이 높아도 드리블이랑 민첩이 낮으면 방향전환 할 때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약간 첫 터치들은 좋을 수 있는데, 그 이후 한 제2-3 동작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해리케인도 약간 요런 스타일이야. 레반 기존 시즌이랑 살짝 비교 한번 가볼게요. 얘는 약간 토치관에, 이거 봐, 토치가 약간 드리블이 낮거든. 얘도, 얘가 그래서 약간 드리블이 안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도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레반도 쓰실 거면 토티 이상 쓰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요 친구가 요즘에 그렇게 핫하더만, 여러분들. 양발 세비, 민첩, 드리블 98, 92. 이야, 가속력 94! 쓰지 마세요. 살라. 약발 3, 끝. 오, 깐셀루. 야, 이거는 숨이 아니야? 와, 잠깐, 이거 숨이 아니야, 여러분들? 골결이 좀 낮긴 한데, 솔직히 이거 패스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커브도 야무지고, 민벨. 수비력 마레모에. 몸싸움 좀 약하긴 한데, 스태미나 좋고, 점프 침착성까지. 야, 이거 오버로 올라가면 난리 나겠다, 여러분들. 오, 칸셀로 좀 야무지네요. 부패. 오, 부패도 좀 준수한데요? 부패도 쓰기 나쁘지 않아. 음바페. 아, 볼컨이 좀 낮네, 음바페가. 음바페의 고질적인 문제점. 밸런스가 낮아요. 근데 이번에 몸도 되게 약한 것 같은데? 뭐지? 그러니까 몸이 약할 땐 드리블이 되게 좋아야 돼. 또는 드리블이 조금 안 좋아도 몸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체감 면에서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은바페는 굳이 가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몸싸움이 너무 약합니다. 은바페는 비벼주는 맛을 쓰는 건데, 저러면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단주마. 요 친구가 또 양발로 나와서 아마 비아레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실 것 같아. 좋은데? 요런 스타일은 키보드로 쓰기 괜찮아요. 왜냐? 일단 빠르고 민벨 좋고요. 볼컨이 낮은 게 조금 아쉬워. 이러면 좀 터치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 있거든? 그래도 드리블이랑 커브가 높아서 방향전환 같은 거는 아마 그래도 무난하게 잘 될 것 같고, 몸도 나쁘진 않아요. 요 단주마는 키보드로 쓰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LH 제비보다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중요 선수 있나? 에딘 제코. 에딘 제코는 근데 그게 있어. 이 느림에서 나오는 묵직함. 이 피지컬과 이 속도감이 느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묵직함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얘를 조작해보면 그렇게 조작이 나쁜 편은 아니야. 드리블, 볼컨 이런 스탯들이 다 준수하잖아. 이러면 해리케인보다는 제코가 낫다고 봅니다. 체감 면에서. 밀러 양발인가? 밀러도 사실 뭐 키보드로 쓰기 그렇게 안 좋은 선수는 아닌데, 왜냐면 그 마름의 그 가벼움이 있거든. 근데 이번에 민첩 드리블이 좀 많이 낫네. 제가 써본 게 토치밀러라서 토치로 한번 같이 봐볼게요. 민첩 밸런스 좀 딸리긴 하네. 108이 되면 좀 쓸만하다. 중거리 시적인 부분도 좀 보완이 되고, 다만 느린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사실 리디거, 반데이크 이런 거는 뭐 봐도 뭐 안 봐도 그만이죠.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고레치카.
이번에 고레츠카가 페마가 달려있다 그러죠? 고레츠카 장점이 뭐냐면 얘는 항상 피지컬에 비해 달리기가 빨라요. 그리고 중미의 이 정도 조작감이면 사실 진짜 좋은 편이야. 고레츠카는 그래서 키보드로 쓰기 전혀 나쁜 선택은 아니다. 더블라이너. 덕배는 항상 묵직한 맛이 있거든? 느려, 덕배는. 별로인 것 같은데? 오버롤이 왜 이렇게 낮아? 약간 20챔 꼴라는 거 아니야 이거? 20챔이랑 똑같네. 이거 맨시티 이거 108 받는 거 아니면 쓰면 안 돼 얘는. 20챔 덕배 솔직히 냉정하게 말이 더 꾸졌거든요? 제 느낌은. 피지컬이랑 이거 비슷비슷한 게 얘는 폐마도 없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케미 받고 이러면 이제 가성비로는 쓸만해지겠지. 이거 오버롤 안 받으면 이걸 어떻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뭐 저는 스텝 분석이니까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리시치? 페리시치의 그 뻑뻑한 체감. 마름이지만 뻑뻑한 페리시치가. 오. 페리시치는 갈아탈만 하겠는데요? 조금만 받아도 윙적인 부분에서 더 괜찮네. 시야가 좋네. 페리시치 단점이 시야가 낮은 거거든요? 페리시치는 급여도 낮고 능력치가 오르면 갈아탈만 한데? 밀리탄? 민벨이 좀 낮은데요? 똑같은 21인데? 밸런스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센터백들이 키가 그 약간 요런 식으로 좀 몸이 되게 좋은 애들이 아니고 좀 스피드로 승부하는 애들은 밸런스가 되게 좋아야 돼. 그래야 부딪혔을 때 뺏어온단 말이야? 그게 약간 라모스 같은 애들이 잘 뺏는 게 밸런스가 높아서거든요? 여기 만약에 뭐 108까지 받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쓸만은 하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참 보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 나랑은. 타디치? 얘가 약발 4로 나왔던데? 근데 요런 애들 제가 얘기한 요 스탯들이 준수하면 당연히 쓸만하겠죠? 얘는 몸도 좀 나쁘지 않네. 물론 되게 좋은 건 아닌데 타디치 치고는. 근데 좀 느려요. 느린데 저 정도 몸이면 사실 부딪히면 뺏겨. 근데 얘는 공미 이런 거 써도 나쁘진 않겠다. 어느 정도까지 오를진 모르겠는데 미네이니까 좀 높이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한 요 정도 봤을 때 이러면 갈아탈만하지. 급여 20에 훨씬 좋잖아. 물론 그만큼 금액이 비싸지겠죠. 베르너 뭐 이런 거 양발로 나온 거 아니잖아. 베르너 슈퍼가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베르너는 슈퍼가 이렇게 센 선수가 아닌데? 이거 봐. 야 베르너 1대장 나왔네. 베르너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거 쓰시면 돼요. 야 이거 슈퍼워 이거 차이 엄청 크다. 베르너가 슈퍼워가 약해서 차도 안 들어가고 막 이 정도면은 사실 슈퍼워 되게 좋은 거야. 이거 봐. 이러면 차면 들어가요 이제. 오케이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뿜뿜뿜. 피파 올레이포 키보드 시책. 피파하는 상인TV. Now 지금 구독하세요.